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6일입니다. 벌써 6월의 중순을 넘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3분 만나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느냐? 바로 삶의 기준, 삶의 가치관입니다. 크리스찬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분 만날을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매일 성경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기준을 세우길 원하시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4절인데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 떠넣고 기도하는 것, 뭐 돌에 기도하는 것, 나무에 기도하는 것,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21절 말씀을 저희가 더 참고하면 깊이 묵상할 수 있는데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세상의 것으로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두 가지인 것은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만 먹고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준은요, 23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말씀인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즉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남의 유익을 신경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누구고 그 남의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에는 남이란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익이란 불신자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불신자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됐을 때 불신자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하여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적절치 못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힘들다면 우리는 그 일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이 삶의 두 번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인 삶의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31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앞에 두 가지 기준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후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영광이 작아질지라도 사라져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이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루가 될 줄 믿으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